죽는다 죽어 이거는 진짜.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한 입에 넣는 그 쾌감 알아요? 이거 알아? 이거 알아? 반갑습니다 여러분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 반이 아니라 저녁 8시입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하게, 아니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다면 마라탕입니다. 어, 좀 더러운 게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집에? 괜찮아? 여러분들은 마라탕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햇반 준비했고요. 마라탕 바로 깔게요. 1인 마라탕으로 주문했습니다, 여러분. 가격은 약 12,900원이고요. 그럼 약이 아니지. 12,900원입니다, 가격은.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이거 기름들이 많아서 잘못 뜯으면 그냥 지구 멸망. 마라탕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셀프 마라탕이기 때문에 제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일단 옥수수면을 좋아하고요. 옥수수면, 숙주, 건두부, 푸주, 양배추, 소고기, 그리고 팽이버섯 이렇게만 넣었습니다. 그 외의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.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넣었습니다. 원래 청경채도 넣고, 청경채 있네요? 너무 맛있겠다.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먹겠습니다. 아,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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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제가 최근에 위염으로 좀 시달려가지고 오랫동안 마라탕을 끊었었어요. 마라탕이 좀 자극적이고 면도 이제 밀가루고 이러다 보니까 마라탕을 끊었었는데 요즘에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위염이 갑자기 싹 났어요. 술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위염이 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. 내가 스트레스 받은 이 심리적으로 문제였던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니까 스트레스 줄이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봅시다 우리. 예? 저는 숙주를 굉장히 좋아해요. 썸네일 한번 찍어야 되는데 이거. 오늘은 천천히 먹방을 하면서 우리 근황 얘기를 나눠보자고요. 제가 이 자취방을 이제 곧 빼요, 여러분. 남양주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2년 만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아주 기분 좋게 새 집으로 들어가고요. 저는 서울에 작업실을 잡아서 생활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취방은 이제 뺍니다. 물론 이제 작업실도 이렇게 꾸밀 거예요. 느낌 있게. 아, 마라탕 진짜 맛있다. 너무 오랜만이야. 그래서 이제 뭐 잠자거나 이제 밥 먹는 거는 본가 남양주에서 해결할 것 같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작업실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출퇴근하는 느낌으로 작업실이랑 집을 나눠서 살아보려고요. 왜냐면 자취방에서 혼자 작업하고 혼자 밥 먹고 하면은 너무 페인이 돼. 지금도 지금 안 씻었습니다 여러분. 죄송해요. 촬영하는데 안 씻었다? 혼나야지. 근데 어떡해. 페인인데. I got a pain. 너무 맛있다. 이 푸주랑 건두부가 죽음이야 죽음. 그리고 사실 마라탕은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국물은 자극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야채이기 때문에. 아 죽는다 죽어 이거는 진짜.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한 입에 넣는 그 쾌감 알아요? 이거 알아? 이거 알아?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따로 말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. 영둥이님 요기요 광고 나오시지 않냐. 버스 전광판 지하철에 있는 거 영둥이님 아니냐. 네 맞습니다. 제가 이번에 운 좋게도 요기요 광고 모델로 돼가지고 요기요 광고를 찍었어요.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요기패스.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요기패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라탕도 배달의민 야, 이 소고기에, 청경채에, 건두부에, 옥수수면에 이거 한 입에 그냥 넣으면은
푸지우. 야, 팽이버섯. 제가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서 그 한술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야, 이거 건두부, 이거 건두부 100장을 싸주셨는데 이거는? 아싸. 아, 소세지나 그 완자 같은 거 몇 개 추가할걸. 완자님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이 며칠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월 3일에 연말정산이라는, 여러분들도 걱정 금심 덜어내고 내년에 맞이하자, 연말 잘 보내자,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기분 좋은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뮤직비디오도 최대한 찍고 이쁘게 만들 테니까 12월 3일날 나오는 뮤직비디오 연말정산 많이 들어주세요. 야, 양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먹었다잉. 제가 요즘 유튜브에 좀 소홀했어요, 여러분. 제가 한때 유튜브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에 무조건 하나 이상, 일주일에 두 개씩 영상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엔 거의 2주나 3주에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니고 유튜브만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리플 채널에도 출연하고 개인적으로 음악도 만들고 있고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모델 촬영도 하고, 뭐 그리고 요즘에 또 작업실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못하게 됐어요. 옛날엔 유튜브 영상 못 올리면 불안했는데 요즘에는 리플 촬영하고 음악 만들고 이러니까 그게 좀 덜한가 봐.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된 것 같아요. 내년부터는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먹방도 좀 하고, 무엇보다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. 라이브 방송을 해서 편집본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,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내년 또 작업실 잡으니까 좀 더 부지런할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발매할 곡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연말 되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. 왜 벌써 1년이 지났지? 나 올해 뭐 했지? 라는 생각. 그러니까 올해 뭘 잘했어도 일단 그 생각이 들어. 올해 나 뭐 했지? 아, 내년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노래를 만들면서 올해 1년을 좀 돌아봤거든요. 1월엔 뭐 했고, 뭐 2월엔 뭐 했고, 3월엔 뭐 했고, 그리고 이제 내가 해왔던 일들, 좋았던 일들도 있고 안 좋았던 일들도 이제 정리하다 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는데, 오, 이게 꼭 저한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. 여러분들도 분명 1월부터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, 뭐 누구랑 싸웠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또 어떤 걸 이뤘을 수도 있고, 도전했다 실패했을 수도 있고. 전 올해 뭐 한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. 왜냐면 맨날 제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맨날 일상이 똑같다 느꼈는데, 생각해보니까 저 직장 생활도 했고, 광고도 여러 개 찍고, 모델 활동도 하고, 앨범도 내고, 저 올해 음악 시작했거든요, 여러분. 올해 한 20곡 냈어. 뮤직비디오도 몇 개 찍고, 리플 촬영도 나가고, 심지어 지금 마라탕 먹고 있고, 그리고 저 이번에 영어 공부 올해 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. 물론 원하는 점수는 못 땄지만 그거 덕분에 외국인들이랑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요. 하나하나 짜잘하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성장한 해였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좀 좋은 기억들 많이 가져가고 안 좋은 기억들 버리세요. 실패했던 건 안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실패한 거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. 실패는 성공의 엄마!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는 아, 너무 배불러. 네, 아무튼 오늘 마라탕을 먹었습니다. 뭐 특별하게 먹방을 진행한 건 아니고 촬영도 하면 좋으니까. 그리고 요새 내 얘기를 너무 안 했어, 유튜브에. 인스타 팔로워분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도 얘기할 겸 이렇게 편하게 먹방을 진행을 한 거고요. 내년에는 좀 더 재밌는 토크, 새로운 패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 진행할 거고요. 아까 말하는 거 이어하자면, 여러분들도 올해 분명 좋은 일들 많이 보냈을 거고 안 좋은 기억은 버리고 12월 깔끔하게 정리하는 해, 정리하는 달로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년을 행복하게 맞이합시다. 저도 요즘 또 운동 시작했거든요. 어깨가 그냥 거의 지금 죄송합니다. 아무튼 내년에 새로운 목표 잡으시고 새로운 출발
새로운 도전, 모두 행복한 하루, 일주일, 한 달, 1년 평생 보냅시다.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. Goodbye. Hey, don't worry. 우린 왜 슬